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범부장 역할을 맡았던 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서진 역할을 변경해준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극 중에서 이름이 뭘까요? 강칠이요? 강칠이 맞았어요. 네, 저희 영화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에 보러 와주시고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보면 가족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생각나요. 생각나죠? 네, 가족분들한테 꼭 추천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보이스피싱이 저도 영화 보면서 아,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고 좀 경각심을 많이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보이스피싱 조심해 주시고, 또 저희 영화도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잘 보내세요. 네, 오늘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종영이죠?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솔직히 저희가 이제 영화 개봉한 지 이제 오늘로써 일주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 뭐 시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너무 어렵지만 저희 영화도 보이스피싱 백신 영화입니다. 이거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이 영화를 보시면 조금이나마 약간 예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한번더 의심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추석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김무열 형은 지금 촬영 중이라서 와서 인사드리고 싶은데 못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두들겨 맞을까봐 무섭다는 얘기도 전해달라고 했고요. 우선 작품을 선택하고 이 작품을 만들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 이 작품을 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아마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오랜만에 극장에 오셨을 텐데 이렇게 또 관객분들 되니까 또 힘이 나기도 하고요.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고 집에 가셔서 이렇게 어르신분들이랑 같이 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